1970년 5월 25일 월요일 비. 오늘도 나는 남아서 문맹자를 가르쳤다. 정선이를 맡아서 가르치려고 했지만 정선이가 책을 안 가지고 와서 실망을 하였다. 그러나 헌책 모집한 것 중에서 한 권을 빼가지고 가르쳤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수고했어 하고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후 조금 있다 아이들이 불러서 나가보았더니 코스모스를 심자고 하였다. 괭이를 가져가서 코스모스를 심으면서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5월 26일 화요일 비. 아침부터 날씨가 흐려서 걸음을 재촉하여 걸었다. 신가를 조금 지나서 산길을 걸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와 같이 오던 동무들과 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다. 그렇다고 비가 그칠 때까지 나무 밑에 있으면 지각할 염려가 있었다. 그렇지만 비를 맞고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우리는 꾀를 내어서 앞에 있는 나무로 뛰어가서 피하고 또그 앞에 있는 나무로 뛰어가고 하며 비를 피했다. 그런 동안 쉽게 학교를 갈수 있었다.